나실제 괴로운다 잊으시고 어머님 아버지 저 이제까지 많이 먹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한정식 익숙하지만 격식 차린 음식입니다. 여러분 보십시오. 와 아름다워. 예술이야. 예술이야. 감동이야. 아, 제가 부모님이라도 이런 음식을 받아보면 선택 잘했는데 이러실 것 같아. 와, 여러분 근데 이 샐러드가 좀 독특해요. 유채꽃 그냥 밖에서 유채꽃 난거 그냥 뜯어왔어. 그리고 이거 어유 보라색 이 들꽃 그냥 무에서 나오는 그 무꽃을 그냥 뜯어보신 거. 무꽃, 유채꽃 이게 그냥 자연에서 그냥 난 거라서 그냥 건강 건강하네. 그냥 건강 건강해. 자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양도 뿔소라. 두말할 게 없어. 제주산 뿔소라. 쫄깃쫄깃한 고소하니 고기야 고기. 이른 더위 달래줄 물회로 찰 음식 한상 마무리. 찰 음식 하면 뭐겠습니까? 물회, 제주 물회.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 물의 물에. 맛이 있잖아요. 그러면 물에 밥 말고 싶다. 와. 한정식의 하이라이트 등장. 야, 이게 정말 진정한 한정식이지. 돌솥밥인데. 야, 전복 돌솥밥. 국이 성게국이고 갈치조림에 옥돔에 돈백고기에 게장에. 각종 나물, 나물도 여기서 그냥 다 재배하는 천연 나물. 이거 어쩌라고? 몇 가지 음식을 내가 먹으라고? 와, 너무 두꺼워. 갈치 진짜 실하다. 와, 이거 무슨 일이야?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생선 또 이렇게 또 다듬어 줘야 돼 이렇게. 여러분, 또 마지막 또 하이라이트 비벼보겠습니다. 비빔밥을 위해 준비한 나물들의 활약이 드디어 시작됩니다. 좌 선생의 특급 비빔밥을 만들었어요. 비벼 비벼 막 비벼. 전복도 씹히고 나물도 아삭아삭 씹히고 아 참기름 꼬치 올라오고 아 배불러.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하는 푸짐한